누구나 한 번쯤은 해봤을 사과 식초 린스, 오다모다 샴푸와 함께 사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의 영상입니다. 일단 머리 감기 전에 머리를 충분히 완전히 잘 빗어주세요. 머리가 가장 많이 빠지는 게 머리 감을 때잖아요. 이렇게 머리를 잘 빗어주고 머리를 감으면 머리 빠지는 양이 현저하게 줄어들어요. 저는 지금 뿌리염색 중단한 지 3개월이 넘었고요. 모다모다 샴푸를 사용한 지 두 달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남편과 함께 한 통을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데 아직도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염색도 되고 샴푸도 되고 그런 걸 생각하면 그렇게 비싼 것 같진 않습니다. 음식 만드는 데 사용하는 식초. 이왕 구매하시는 식초를 우리 머리 감는 데도 한번 린스로 활용을 해보세요. 천연 발효 식초를 구매하셔서 사용한다면 일석이조가 아닐까요? 물과 식초의 비율을 10:1로 하면 약산성 5.5 pH가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은 10:1 조금 강하게 느끼실 거예요. 처음에는 30:1 처음 이렇게 사용을 하시고 점점 20:1, 10:1로 늘려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처음 사용하실 때 식초가 나에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른다면 머리 끝부분만 한번 헹궈보세요. 그렇게 한두 번 해보시고 괜찮다, 정말 부드럽다 생각하시면 두피에도 활용을 하시고요. 그리고 나중에 또 한번 괜찮다 생각되시면 얼굴, 피부에도 활용을 해보세요. 절대 원액을 사용하시면 안 되고요. 이렇게 30:1 약한 식초로 무슨 기능을 할까 생각을 하실 텐데요. 한번 해보시면 아실 거예요. 저는 주로 금요일 저녁이나 토요일 저녁에 사과 식초 린스를 사용합니다. 이렇게 말리고 나면 그 다음날 주말 내내 부들부들한 머릿결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모다모다 샴푸만으로 부드러움을 느끼시는 분도 계시지만 린스나 컨디셔너를 사용 못해서 뻣뻣해서 못쓰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런 분들은 이렇게 사과식초 린스를 한번 활용해보세요. 사과식초 린스와 모다모다, 제가 사용해봤을 땐 아주 좋은 궁합 같아요. 미니멀 라이프 맞죠? 염색력도 아끼고 또 음식에 사용하는 사과식초로 린스로도 활용하고요. 감사합니다. 미국 애틀랜타에서 애틀맘이었습니다.